안녕하세요. 리그 오브 레전드의 모든 문제를 판결하는 롤판사 당군입니다. 오늘도 애매한 사연, 또 누구의 잘못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연들 저희가 객관적인 눈으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롤판사 크리템입니다. 확실히 저희가 처음에 ATCX 파일을 진행할 때만 해도 아 이거 맨날 유죄만 주고 판단도 좀 애매하고 왜 그러냐 이런 의심 어린 어떤 눈초리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저희 뭐 최고다, 객관적이다, 정확하다 이런 얘기가 대다수예요. 그쵸? 대다수입니까? 그러니까 확실하죠? 아, 확실합니다. 그래서 네. 저희는 이제 제작진이 뭐 이렇게 사연을 보내와도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준비가 돼 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좀 입장이 다른데요. 저는 뭐 제작진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직함을 말씀해 주시면 기본 두세 티어 정도는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고요. 또 미녀분들 같은 경우도 사진 첨부를 해 주시면 또 두세 티어까지 가능합니다. 결혼하지 않았습니까? 이분함 아니에요? 아니 아이돌 안 좋아하세요? 안 좋아합니다. 저는 전 AOA 좋아합니다. 싱크해. 언제적 AOA야. 싱크해. 진짜 언제적 AOA야. AOA 아니 저 초아? 아니 왜 그러세요? 초아 맞아? 아니 예, 초아 씨 좋아합니다. 아 초아 아니면 EXID의 소희진님이 기가 막히더라. 메인은 좋아하지 않네. 약간 좀 쩌리들 이거 방송 꼭 써. 아니 쩌리가 아니라 써보세요. 아 이거는 방송에 도저히 못 쓰겠네. 너무 위험해서.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아, 이 사연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굉장히 보고 싶어지는 그런 사연인데 우선 사연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쓰레쉬 서포터, 저희 팀 원딜은 이즈리얼이었습니다. 상황은 바텀 교전에서 저희가 이겨서 룰루를 잡은 후에 발생했습니다. 서로의 원딜의 체력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그레이브즈가 체력이 없길래 혼자 잡아보려고 사용 선고를 썼습니다. 그런데 우리 팀 이즈리얼이 무리하다가 그레이브즈에게 죽고 결국 저까지 죽게 됐습니다. 그 후 이즈리얼이 자신의 체력을 보고 끌라며 저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팀원들도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. DC 판사님들이 꼭 좀 판정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네요. 그러니까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바텀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치 싸움에서 밀리는 바람에 팀원들한테도 같이 욕을 먹었다는 네. 것 같아요. 결국 룰루까지 잡았다 요거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예, 이겼다고 했는데 예, 그 이후에 이제 그레이브즈에게 더블킬을 내주면서 분위기가 그렇죠.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. 일단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영상을 좀 직접 봐야 될 것 같네요. 네. 일단 바텀에 이즈리얼과 쓰레쉬 듀오고요. 상대는 그레이브즈와 룰루. 그리고 성장 정도 같은 경우는 뭐 2대 2, 그분은 3, 3.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분 쪽이 조금 더 지금 타이밍에는 데미지만 잘 넣으면 셀 것 같긴 한데 그 대신 그레이브즈는 소환사 주문이 아까 없었어요. 회복 전멸이 다 없었고 룰루 같은 경우는 소환사 주문 다 있고 이즈리얼은 소환사 주문 다 있고 그리고 쓰레쉬는 와드를 설치하고 다시 바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쓰레쉬도 소환사 주문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사연 보내주신 바텀 쪽에 소환사 주문이 무리한 상황이라 싸움 자체는 각만 잘 잡으면 충분히 해봄직한 상황 같아요. 그러니까 한번 걸어보자. 아 상승은 빗나갔고요. 그래도 싸워보자. 아직 탈진 타이밍 좋았어요. 그리고 군과 뒤로 긁어주는 것도 좋았고 정조준 룰루까지 좋았습니다. 완전 다 좋았어요. 자 이제 룰루까지 잡아내고 이 이후의 상황이거든요. 순간 폭대이 터지면서 이즈가 뒤로 빠지고 쓰레쉬가 여기서 그냥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. 아 이거 좀 잡을만 한데 그래서 전멸 예측 상황 선고까지 기가 막히게 들어왔습니다. 아 이즈리얼 죽고 여기서 더블킬 발생. 이 상황 때문에 쓰레쉬와 이즈리얼의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. 그런데 이즈리얼 입장에서 어쨌든 내가 지금 한 대 체력인데 뭐 하는 짓이냐. 내가 호응하려고 하다가 나까지 죽었다. 팀원들도 그거를 뭐 듣고 있다가 말 들어보니까 쓰레쉬 잘못이네.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죠? 그렇죠. 네. 쓰레쉬는 억울하다. 네. 이런 입장이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상황은 소환사 주문이 그부 쪽이 없는 상황이라 충분히 해봄직한 싸움이었고 룰루 쪽에서 사용 선고가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쓰레쉬의 전 스킬 활용이 진짜 빗났던 것 같거든요. 탈진 활용도 굉장히 좋았고 쓰고 뒤로 긁어주면서 그리고 룰루도 공동 감아치고 이즈리얼도 바로 좋았어요. 이거 완전 대박. 여기까지 완전 대박이에요. 그렇죠. 진짜 최고예요. 자, 이후의 상황인데 여기서 이즈리얼이 좀 맞으면서 회복까지 썼습니다만은 퍽!
아까 확인한 바로는 제가 체력 2까지 내려간 그런 장면이었어요. 사실 여기서 이즈가 잡혔어도 이상하지는 않은 장면이었고. 그렇죠. 이즈가 무빙을 조금 더 하셨어야 되는데 그 데미지에 너무 정직하게 맞으시는 바람에. 근데 그래도 여기서 예측 사용 중. 이거 너무 멋졌어요. 와. 포탑 한 대를 맞네요, 스레쉬가. 그런데 뒤에 있던 이즈리얼이 이게 중요합니다. 쓰러지는 장면 좋았어요. 이즈리얼을 잡음과 동시에 위험한 게임이 발생되면서 규부가 체력이 찼어요. 아, 체력이 살짝 찼군요. 네.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 같기도 해요. 이즈리얼이 진짜 한 대 체력인데 걸어오다가 허무하게 죽었거든요. 그레이브즈가 지금 이즈리얼을 노린 것인지 쓰레쉬를 노린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. 그것도 애매해요. 네, 방향 자체가.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나머지 상황이 동일하고 그 이즈리얼만 안 왔다면이라고 가정을 해보죠. 나머지 상황이 동일하고 그렇죠. 이즈리얼만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스킬이 그레이브즈가 날리는 스킬이 빛나게 되는 거죠. 쓰레쉬가 딱 피하거든요. 그렇죠. 살짝 피해요. 그리고 이즈리얼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거고 체력도 이 상태로 고정인 거예요. 그렇죠. 그 상황에서 쓰레쉬가 한 대를 더 친다고 딱 가정을 하면 여기서 죽었어야 되는군요. 그렇지 않았을까요? 아, 여기서 사실은 그레이브즈는 전사했어야 되는 건데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그레이브즈가 물론 저는 뭐 뒤에 있는 이즈리얼을 보고 스킬을 썼을 가능성도 있으니까. 근데 그러면 이번엔 이즈리얼 좀 느낌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요. 이즈리얼이 당군형이 몰입해 보세요. 아, 왜 하필 이즈리얼이 납니까? 내가 이즈리얼이야.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쓰레쉬가 끌었어. 그렇죠. 일단 호응하러 가는 거 자체는 아 좋았죠. 그건 가야 되죠. 가야죠. 저도 가야죠. 동의합니다. 한 추한 대라도 맞춰주면 되니까. 그렇죠. 그러면 여기서 이즈리얼이 조금 더 쓰레쉬 뒤쪽으로 안전하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렇죠. 여기서 왜냐면 스킬 각이 안 나와요. 미니언에게 맞게 되는 관계거든요. 너무 이렇게 걸어가봤자 그분 입장에서 때리기도 너무 편하고 그분은 소환사 주문도 없고 이미 스킬에 걸려있어서 몇 초 동안은 고정이 되거든요, 저희치에. 그렇죠.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쉬의 멋진 슈퍼플레이를 칭찬해주고 싶어요. 쓰레쉬가 잘한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즈리를 차라리 오지 않거나 그렇죠. 예. 왔더라도 오히려 좀 무빙을 우측으로 해서 스킬을 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그레이브즈까지 잡으면 정말 해피한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다. 쓰레쉬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솔로킬 각을 봤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. 그 각은 맞았던 것 같아요. 솔로킬 각이죠, 말 그대로. 결국 사연에서도 네. 우리 팀 이즈리얼이 무리를 하다가 죽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저희의 말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, 분명히. 이즈리얼 우리가 안 왔으면 내가 솔킬 내고 그냥 우리 해피하게 끝나는 건데 괜히 와서 체력 채워주고. 그러니까 쓰레쉬도 원래 전멸 사용 선고 못 맞추고 한 대 체력까지 안 깎아놨으면 이런 얘기 자신감 있게 못 했을 텐데 어디 했으니까 해놓고 보니까 제만 안 봤으면 됐겠는데 해서 넌 솔로킬 낼 생각이었어요. 약간 이렇게 결과적으로 채팅을 약간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.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드는데 어쨌든 쓰레쉬님의 어떤 그 한타에서의 그 2대1 싸움에서 집중력과 그 마지막 예측 사용 선고로 봤을 때는 확실히 쓰레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. 이거는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. 이즈리얼이 유죄다. 그리고 같이 정치한 쓰레쉬한테 정치한 나머지 팀원도 유죄다. 그래서 결론은 이즈리얼은 잘못이다. 이건 잘못이 맞다. 그리고 쓰레쉬는 무죄다. 네, 이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면 이 사연에 저희가 또 등급을 매겨서 상품권을 선물로 드려야 되거든요. 이분은 굉장히 멋졌어요. 굉장히 멋졌다. 그래서 네. 등급이 사연의 등급 플래티넘 드리겠습니다. 플래티넘. 네. 와, 이분이 원래 또 플래티넘이시거든요. 딱 적절한 것 같아요. 되게 멋졌고 예.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무죄도 받으셨고. 아, 그럼요. 이런 사연이 흔치 않거든요. 그렇죠. 진짜 억울했던 거예요. 저희도 이런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그럼요. 예. 저희라고 뭐 항상 유죄 드리고 싶은 거 아니거든요. 네, 저희 뭐 그렇게 저희 유죄 드린다고 저희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럼요. 이런 플래티넘이면 상품권이 몇 개죠? 상품권이 4장이죠. 와, 기가 막히죠.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이걸로 RP 충전하시고 재밌게 리그 오브 레전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DCX5!